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마주치는 띠까운 새끼가 있어요. 그게 누구? 투.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존나 별거 없습니다. 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 두 번째, 동사를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뜻, 화살표 의미를 가진다? 이게 뭔 뜻인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죠? 영어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주어는 은느니가, 동사는 다로 끝나고, 목적어는 을를. 알고 계시죠? 아래 문장을 볼게요.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시겠어요? 나는 널 사랑한다. 이 지랄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천천히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우리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는 을을로 해석해 준다고 잘 배웠습니다. 그럼 아래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죠. 나는 학교를 간다. 또 씨발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다시 갈게요. 주어부터요. 나는 간다 학교를. 해석이 너무 깔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장은 틀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학교를 간다. 학교를 간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교를 간다, 학교에 간다, 똑같잖아 병신아.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를 배우시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학교를 간다, 학교에 간다 둘 다 말이 괜찮아요. 그런데 집중해보세요.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나는 간다. 영어에서 간다라는 이 go라는 단어 있죠. 간다라는 말은 을을 해석보단 어디 쪽으로. 오오. 다시 말씀드리면 윗문장 보실게요. love는 목적어 자리 해석 을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을을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지만 go는요 어디를 간다보다 어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써야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그럼 아까 처음에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어디 어디 쪽으로 방향성을 가리키는 단어 to를 써주셔야 합니다.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나는 간다 요쪽으로. 어디 쪽으로요? 학교 쪽으로.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 있죠. 맨날 go to, go to. 이 말이 뭔가 좀 자연스럽잖아요. 애초에 go라는 단어가 어디 쪽으로 가야 되니까 to라는 단어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I say God, you say chew. God, chew, God, chew. 방금 제가 했던 대사죠. I say God. 앞에서부터 해석해 봅시다. 나는 말한다, 꽃을. 목적어 자리니까 을을 해석을 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완벽한 문장을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to를 넣고 her, 그녀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to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뜻이라고요. 뭐뭐 쪽으로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 이 문장이 혹시 어떤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2, 1. 정답은요?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I, 제가요. say, 말해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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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지금 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to, 꽃, 꽃, 꽃. 근데 여기다가 to, 꽃. 이 말이 어디로 향해요? her, 그녀 쪽으로 말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녀 쪽으로 향한다? 제가 그 여자한테 말하는 거죠. 넌 꽃이야.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녀 쪽으로 꽃을 말한다?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to는 화살표 의미예요. 언제든지 그녀 쪽으로 해석이 이상하다면 그녀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향한다라는 이 화살표 의미에 맞게 여러분들은 문맥상 이 향한다라는 to의 의미를 자연스럽게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확인 문제입니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지금 이 문장을 댓글란에서 한번 영작해 보세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한 세 분 중 한 분은 틀리시지 않을까. 한번 맞춰보세요.